잡아 먹어봐. 네 거야. 맛있어? 응, 맛있다. 맛 없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예쁜 빼빼로 만들기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제일 먼저 초콜릿을 녹여볼 건데요. 초록색이지만 망고 맛이 나는 초콜릿입니다. 커버처 초콜릿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약간 단추처럼 생겼어요. 저희는 방산시장에서 구매를 해왔는데요. 요즘에는 다이소에 가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 100g이에요. 초콜릿은 전자레인지에서 녹여주셔도 되는데요. 전자레인지에서 녹이시는 분들은 한 20-30초 단위로 꺼내주면서 녹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중탕으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인 물을 볼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신 다음에 저희는 초콜릿을 깊은 종이컵에다가 옮겨 담았습니다. 이 상태로 초콜릿을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녹인 초콜릿을 이렇게 컵을 좀 기울여 주신 다음에 푹 담궈서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묻어있는 초콜릿을 충분히 털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초콜릿은 종이오일이나 저희처럼 실리콘 매트에 올려놔주시면 됩니다. 초콜릿을 묻혀왔는데요. 얘가 조금 지저분하죠? 중탕을 하다가 물이 한 방울 들어갔더니 이렇게 약간 굳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중탕하실 때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를 한번 제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프링클을 활용하는 건데요. 얘로 못생긴 부분들을 뿌려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크런치도 활용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깜쪽같이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너무 더디게 하시면 초콜릿이 다 굳어서 이 스프링클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콜릿이 다 굳어버리기 전에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취향에 따라서 집에서 견과류 같은 게 있으면 견과류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초코펜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짤주머니에 초콜릿을 넣은 다음에 짠! 이렇게 짜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으면 빼빼로가 다 굳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정도 굳혀온 빼빼로입니다. 그 좀 튀어나온 부분들은 살짝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화이트 초콜릿에 스프링클을 뿌린 빼빼로입니다. 딸기의 크런치. 짤주머니로 줄무늬를 그려준 애들인데요. 그 옆에 묻은 것들은 이렇게 하면 톡톡 떨어져요. 이거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초코 빼빼로에 하트 스프링클을 뿌려준 빼빼로입니다. 짜잔! 집에서 빼빼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초콜릿 100g에 한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스프링클도 지금 종류별로 한 1,000원씩 정도 해서 10,000원 안쪽으로 재료비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서 선물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코송이 빼빼로 만들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